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으니까 기대해주세요. 파트는 제가 더 많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전 4개 있어요. 편집자가 없어요. 제가 받았던 시단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 첫 파트는 여기인데요. 제대로 보여드려. 제 산생화입니다.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첫 파트니까 조금 의미 있는 걸 찾아보자 했을 때 제 탄생화를 하게 됐는데 긴카라는 꽃이에요. 저는 고딩 때부터 타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진짜? 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디어에서 보는 것도 예쁘고 실제로 보는 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아 나는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타투를 갈겨야겠다 해서 제가 딱 20살이 된 해 4월에 처음으로 발목 타투를 했는데 유명한 타투이스트 중에 지화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꽃 작업을 되게 많이 하세요. 갔는데 도안을 그냥 제 발목에다가 되게 러프하게 도안을 그려서 바로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오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은 보면은 때만큼 얇게 표현이 안 되고 살짝 두꺼워져가지고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색칠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엄청 마음에 들고 지금도 제가 제일 애정하는 타투예요. 그리고 이제 첫 타투니까 아픈 게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아팠어요. 이게 뼈있는 곳이 더 아픈데 발목이잖아요. 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드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내 발목을 보고 이렇게 숙여서 작업을 해주셨는데 저 진짜 너무 아파서 머리 이렇게 때릴 뻔했어요. 타투이스트님들 베드를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첫 타투가 완성했습니다. 자세히 보실래요? 냄새 나요. 치즈꼬랑 내나요. 그리고 두 번째 타투 두둥. 제가 오늘 민소매를 입은 이유가 있어요. 민소매 입을 정도의 날씨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민소매를 입을 때 제 타투가 가장 예뻐요. 두 번째 타투는 여기. 이거는 요니 타투이스트님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타투 작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런 얇은 선 드로잉 느낌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여기는 보안에 꽂힌 게 아니고 제가 배우 공유진님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공유진님 팔 보면은 작은 타투가 있는데 민소매를 입었을 때 여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드러나는 게. 그래서 보안을 찾아서 위치를 잡은 게 아니고 이 위치에 어울릴만한 도안을 찾아야겠다 하고 인스타를 열심히 찾아보다가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 타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도안 그대로 올라왔는데 제가 이 달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문의를 하고 가서 아 오케이 이래서 갔는데 갑자기 타투이스트님이 근데 이 디자인은 달만 있으면 이상하다 이것까지 같이 받아야 예쁘다 이랬는데 저는 거기서 반감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를 받기로 하고 된다 그래서 온 건데 되게 그분이 강경하게 말했어요. 거기서 아니 그러면 애초에 안 된다고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달만 받았으면 이상했을 것 같아요. 눈이 타투는 안 아팠어요. 선이 워낙 얇기도 하고 여기는 살 있는 부위잖아요. 별로 안 아팠어요. 활동을 안 해서 정보를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타투는 이거였습니다. 세 번째 타투. 세 번째라서 세 개입니다. 제가 이거를 21살이 넘어가서 3월에 받았어요. 그 이유가 20살 4월에 여기를 하고 12월에 여기를 했잖아요. 근데 겨울을 보내고 나니까 제 타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긴팔 긴 옷을 입어도 내 타투가 보였으면 좋겠어 해서 미니 타투 세 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태원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던 온타투님한테 받았고요. 이 스마일이랑 여기 손목에 트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레터링입니다. 얘랑 얘는 핸드포크로 하고 레터링은 머신으로 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머신은 말 그대로 기계로 이렇게 핸드포크는 바늘로 이렇게 몸은 아니야? 핸드포크의 장점은 오래가요. 자주 쓰는 부위에서 좀 덜 번진다고 해야 되나? 단점은 삐뚤빼뚤할 수 있죠. 이렇게 콕콕콕 찍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디자인들은 낙서 느낌이니까 저는 핸드포크를 추천하고 이런 레터링은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머신으로 받았거든요. 세 개 다 합쳐서 18만 원에 했어요. 얘는 제가 권지용의 팬입니다.
여러분 지드래곤 아시죠? 따라서 한 타투고요. 손목 하트는 그냥 한 거예요. 의미 없이. 이 여기에 하트가 있으면 너무 귀엽고 예쁘겠다 이래서 레터링은 뜻이 이제 차밍이라고 매력 이런 뜻인데 매력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칭찬은 너 진짜 예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매력있다 이거거든요. 그냥 매력은 매력있다. 매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You're so chubby.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칭찬이라 이걸로 레터링을 받았습니다. You're so chubby. 핸드포크는 처음이잖아요 제가. 근데 살짝 따끔따끔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는 살이 있어도 좀 여린 살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아프고 주사 맞을 때 막 따끔만 해도 소리 지르면서 아악 이러진 않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발목을 이길 만한 통증은 없어요. 나 좀 잘 말하는 듯. 그치? 아니에요? 왜? 약간 심심해. 뭐야? 아 심심해? 뭐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이제 나와. 이제 1년 2개월 뒤 22살 5월에 태웅이를 만난 다음 달에 타투를 하게 됩니다. 얘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살짝 어이가 없는 게 둘이 만난 지 한 달 돼가지고 같이 타투를 하러 간다는 게 살짝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했을 수 있겠다. 물론 커플 타투는 아니었지만 일단 같이 받으러 갔고 이거 도안을 제가 그려줬어요. 햄식아! 이거 제 거는 이 친구의 이름은 햄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햄식이에요. 제 거는 이건데 뭐 안 나온다. 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이 타투는 써미타투님한테 받았는데 이분도 활동을 안 하세요. 금액은 한 사람에 4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솔직히 제가 받은 타투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삐뚤빼뚤해서.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똑바르고 예뻤는데 오히려 리터치를 하고 나서 망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귀엽긴 귀여워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귀여워 일단 딱 가릴 때 귀여워. 생인 심지어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이거 받을 때. 근데 막 제가 막 그림 그려져서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하고 싶다고. 근데 이거 제 계략이었어요. 내 계략이었는데 말했었어. 응기요? 어? 나를 잊지 못하게 하려는. 왜? 뭐야 무섭다. 태웅이 몸에 이게 남으면 이게 커플 타투는 아니어도 제가 이래야 소용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거 했던 온타투님한테 받으려 했는데 그때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있는 상태인데 태웅이는 이제 타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비싸게 느끼는 맞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게 된 곳이 이 더미타투님이었는데 저는 조금 후회했어요. 아 그냥 밀어붙여서 온타투님한테 갈걸. 그리고 통증은 어떠셨나요? 전기 톱을 만들어서 이렇게 써는 느낌. 태웅이 진짜 배쪽 비명 지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핸드포크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아팠어요. 여기도 좀 여린 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가 제일 아팠어요. 아무튼 생일이에요. 어린 마음에 받은 게 결혼까지 왔다는 대단한 설정. 그리고 유리의 무서움. 전 유리의 소유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투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와 귀엽다. 그죠 이거 색깔도 진짜 안 빠지고 유리랑 다르네요. 저는 첫 타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이거 제일 좋아해요 진짜로. 근데 아쉽게도 이분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컬러가 색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받고 싶었거든요. 색도 예쁘고 원도 예뻐서. 그리고 금액도 쌌어요. 이거 19만원에 크기도 크고 컬러고 그랬는데 19만원에 받았어요. 통증 여기 안 아팠어요. 여기는 살인데 이 안이랑 다르게 여린 살이 아니잖아요. 여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팔꿈치에 감각 없는 거 아시죠? 여기랑 가까우니까 여기도 감각이 없나 봐요. 근데 이거 제 피셜이니까 믿지는 마시고 타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 봤잖아요. 그러면 남는 공간이 노는 땅 빈 도화지처럼 보여요. 아니 근데 여러분 땅 주인이 땅을 놀게 하는 거 보셨어요?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기존 건물이랑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학교가 있으면 분식집이 생기는 것처럼 여기에 이게 있으면 너무 가까운 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기존 타투와 조화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면 뽐뿌가 오는 게 진짜 심해요. 맞죠? 팔밖에 안 보이니까 계속 일하다가 보면 근데 여기 태워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받고 나서 한참을 안 받았어요. 이제 25살 8월에 진짜 찐 커플 타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본인 신고를 했거든요. 어? 그 브이로그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빨간 실로 타투를 했는데요. 이게 홍역이라고 아시나요? 아~
옛날부터 운명의 빨간실 이런 느낌의 얘기가 많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피해 계약을 만들었거든요. 피해 계약이란 누구 한 명이 죽어야 저희의 사랑이 끝나는 거. 원래는 반지 타투로 여기다 검은색으로 하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세용이는 무조건 자기는 반지를 껴야겠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빨간실이었어요. 받았는데 저는 너무 만족해요. 근데 저는 여기가 이렇게 안에도 좀 살아있거든요. 근데 세용이는 안에 없어요. 이거는 봄타투님한테 받았고 이분은 이태원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 금액은 하나당 4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손에다 하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손은 엄청 자주 씻잖아요. 그러니까 잘 빠져요. 더군다나 여기는 피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잘 빠져요. 무조건 핸드포크로 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고 통증 어떠셨어요? 통증이요? 네. 아팠어요. 겉에는 안 아팠는데 여기가 맞아. 아팠어. 여기가 나도 여기가 진짜 아팠어. 이거 진짜 그냥 톱으로 잘린 아 맞아. 세용이 잘린 거 난 내가 잘린 이제 그 다음에 받은 게 이것도 커플 타투예요. 이제 뒤로 갈수록 커플 타투를 많이 받죠. 빨리 오세요. 이렇게 받았고 이거는 제가 이 타투들 세 개 받았던 온타투님한테 받았어요. 왜냐면 이 타투가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이 타투도 솔직히 마음에 쏙 들게 한 건 아니라서 돈을 좀 더 주고라도 내가 만족스럽게 했던 사람한테 하자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저보다 세용이가 더 만족했어요. 저희끼리 진짜 찐 낙서로 그렸었거든요 예전에. 이거를 그대로 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세용이는 여기다가 유리라고 적고 이건 여기다가 생이라고 적고 이것도 찐 유리 글씨예요. 이것도 세용이 글씨예요. 그래서 서로 필체로 진짜 안 아팠어요. 맞아. 얘도 얘처럼 완전 얇거든요. 여기 살도 좀 단단한 느낌? 세용이도 처음으로 안 아파한 타투. 여기다 붙게 된 이유가 저희가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 때 이게 예쁘잖아요. 이런 것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타투를 했습니다. 개쩔죠? 마지막이다 벌써. 이거 진짜 최근에 한 거. 이거는 커플 타투가 아닌데 커플 타투예요. 이제 일어나세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왕 할 거 의미 있게 하고 싶어서 나 유리랑 관련된 걸로 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제 몸에는 무조건 유리랑 관련된 걸로 다 새길 거예요. 새겨. 생기가 더 무섭다. 내 몸에 새기는 거잖아. 난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평생 간 거. 죽을 때까지. 죽어도 남아있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얼마야? 6만원인가? 이거는 팬타투님이라고 핸드포크 낙서 이런 거를 전문으로 피드 보면은 그런 게 쫙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작업량도 많고 유명하신 분인데 가격이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타투는 너무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합리적이고 실력도 좋고 저도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세용이도 GD 팬이네. 뭔 소리야? 난 유리 팬이야. 별로 안 아프다 그랬어요 여기도. 아팠어요. 뭔 소리예요? 안 아픈 척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개 아팠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건 마음이 아팠고 이건 안 아팠고 요거는 손가락이 잘리는 것 같았고 요거는 참을 수 있었지만 아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타투 소개가 끝났습니다. 아마 내년에 이런 타투로 하나씩 더 추가가 될까요? 이렇게 소개는 다 끝이 났고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아서 대답해볼까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버려가지고 달렸는지 한번 볼게요. 오! 생각보다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부터 생률의 타투 Q&A! 두 분 나중에 하고 싶은 혹은 할 예정인 타투가 있을까요? 방금 말해버렸다. 방금 말해버렸는데 저희는 저희의 가족 유능이를 타투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있어요. 모델 아현님인가? 그분이 여기 이렇게 타투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고 싶어요. 뭐 비눗방울, 조개, 조그만 물고기, 불가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푸른 다리고 여기는 바다고. 너무 예쁠 것 같지? 선생님! 타투 받으실 때 각자 느끼시는 고통의 정도 궁금합니다. 유리는 완전 양반파. 나는 완전... 아! 저는 진짜 이거 에반데? 라고 생각했던 게 발목밖에 없어요. 세용이는 카톡 자꾸 SOS, SOS 막 이렇게 보내. 타투로 이 얘기 좀 해주세요. 타투는 투투 친구 아니야? 타투는 투게더 유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공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타투를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 앞으로도 타도 갖고 타투를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 나는 의미. 저는 보안과 위치의 조화가 완벽해야 돼요. 내가 후회하지 않겠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지금 타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의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이거. 딱 봤을 때는 이거. 제일... 막 내가 막 저는 제일 첫
이게 1등? 홈타투 후뚜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실 저는 집에서 그런 터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태영이도 뭐 미쳤어? 막 이런 거 근데 나도 홈타투 후뚜맛이긴 했지. 저도 근데 딱히 말 안 하고 했는데 저는 할머니가 예쁘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후회 안 할 걸로 했고 책임을 질 수 있고 다만 이제 너무 유행 타지 않는 걸 하길 바라고 충동적이지 않았으면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직업적으로 제안을 안 받을 건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타투를 할 때 그걸 생각해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이 타투가 있어도 괜찮을까? 할머니 발목에 꼭 너무 예뻐. 할머니 팔뚝에 이거 너무 예뻐. 이거? 할머니 팔뚝에.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 마음에 드는 타투이스트 찾는 법. 막 뒤져요. 막 뒤지다가 꽂히는 사진이 하나 팍 올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작업물을 보고 피드를 봤을 때 그분이 그림으로 그린 도안보다는 실제 작업 사진을 많이 봐야 돼요. 몇 달 뒤에 또 찾아오신 분들은 기존 타투 발색 같은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보시고 천 단위가 넘어가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타투 관리법이요. 관리법은 사실 타투이스트 분들이 제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받고 나서 금주. 근데 저는 마셨죠? 처음에 물 안 들어가게 해주는 거랑 사우나, 수영장, 찜질방, 격한 운동, 땀나는 거, 피하는 거, 바세린 얇게 발라주세요. 이게 제일 많아요. 바세린 아닌 비판텐. 그럼 뭐야, 저녁 뭐 드실 거예요? 뭐예요? 돈가스 덮밥 먹을 겁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만족감 개쩔 듯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나는 여기 대퇴골. 아니, 저는 여기 이 쇄골 밑에가 하얀 옷을 입어야만 나오는 부위잖아요. 그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타투도 은밀하게 보이는 게 가장 예뻐요. 난 여기도 손가락 사이사이에 작게 하시더라고. 이제 이렇게 저희 타투 소개 시간이 끝났는데요. 궁금하셨던 거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나요? 저희의 타투 소개가 재미있었고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무튼요, 그럼 다들 좋은 타투 생활 하세요! 최애 타투 자랑하고 끝내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 발꼬락네. 아우. 핫핑크. 핫핑크. 아우 예. 숨겨도 트윙클.